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맞이한 명관이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에 송편을 사러 떡집을 갔습니다. 이곳에서도 한국식으로 떡집을 하는 공장이 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관이가 좋아하는 카페에 자리를 합니다. 이곳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며 그리고 있지요. 그림을 잘 보여드립니다. 예쁜 캐릭터들이 즐거운 노래를 하는 그림이네요. 보트도 탔습니다. 사랑부 교실에 갖고 온 떡들을 눌리지 않게 잘 늘어놨어요. 친구들과 같이 먹을 생각을 하니 참 즐겁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도 있는 떡 모듬이었어요. 송편도 있고 양밥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요. 명관이가 좋아하는 백설기도 있네요. 코리아나 떡집은 이곳에서 초창기부터 꾸준히 한국의 맛을 이어온 떡집이랍니다. 사랑부 교실에 떡을 잘 내려놓고 있어요. 송편을 먹게 되니 풍성한 추석이 되었네요. 코리아나 떡집을 보이십니다. 예쁜 오색 송편을 주셨네요. 송편도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천연색 물감을 들인 오색 송편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이곳에서는 쑥이 없어서 시금치로 파란색 물감을 드린답니다. 한국같이 쑥송편을 먹고 싶기도 해요. 쑥의 향긋한 느낌을 갖기는 힘들지요. 코리아나 떡집이랍니다. 떡 공장을 하는 공장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곡식을 빻는 기계도 보이시지요. 모든 기계들을 한국에서 수입하셨다고 합니다. 공장 단지에요. 우리 집 근처에 공장 단지에 있는 떡 공장이랍니다. 이곳 사장님은 새벽부터 나와서 늘 떡을 만드셔서 오클랜드 시내 전체의 떡집에 배달을 하시곤 한답니다. 저희 아빠가 코리아나 떡집을 제일 좋아해서 이곳에 주문했답니다.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기계들이 다 한국에서 와서 열심히 떡을 만들고 있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모듬떡도 있고 이렇게 개별로 포장된 떡들도 있답니다. 떡국떡과 떡볶이떡도 나가요. 이곳에서도 떡국떡을 잘 먹을 수 있답니다. 개별로 떡을 하는 기계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쌀가루와 찹쌀가루도 이곳에서 살 수 있어요. 저희 아빠는 약밥을 참 좋아해서 늘 약밥을 먹는답니다. 이거는 공장 단지예요. 이곳에 지금 토요일이라서 다 문을 닫았는데 떡집만 문을 열었네요. 이곳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공장이라 해도 거의 문을 닫는 것 같아요. 평소에 떡 모듬에는 송편이 없는데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이 있네요. 한국에서 배로 다 싣고 온 시설이라고 한답니다. 인절미와 약밥과 송편이 보이시지요. 천연 재료로 다 색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쑥이나 복분자 같은 걸로 내지 못하고 이 나라 식물로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부 앞에 꽃에도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꽃도 찍었어요. 사랑부실에 앞에는 이렇게 큰 베란다도 있고 꽃도 있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참 흐뭇하지요. 추석이라 더 풍성했답니다. 떡이 눌리지 않게 펼쳐놓고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사랑부실에 있는 성화에도 눈이 머물었어요.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아프리카 풍속화에도 눈이 머물렀어요. 아프리카 민속 악기들이 풍성한 그림이네요. 추석을 맞이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 연습을 하시는
교인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추석을 잘 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추석을 잘 지내셨지요?